필요한 구성과에도 불구 3,227만원 내비게이션, 스타일 등 옵션 추가하면 3,507만원 필요에 따라 6인승 또는 7인승 선택할 수 있어 2대1리 송승현 기자 6년 만에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온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4세대 소렌토는 패밀리카의 대표 주자를 꿰차겠다며 기아 자동차 000의 7령에서 야심차게 출시한 제품이다. 일단 전체적으로 기존 소렌토보다 커졌다. 차 전체 길이, 전장, 4810mm, 너비, 전폭, 1900mm, 높이, 전고, 1700mm로 이전 소렌토보다 길이와 너비 모두 10mm씩 늘었다. 휠베이스, 앞뒤 바퀴 거리도 35mm 늘었다. 무엇보다 동급 SUV에서는 볼 수 없었던 2열 독립 시트가 적용됐다. 송승현의 카탈로그 다섯 번째 가성비 추천 차량은 신형 소렌토다. 신형 소렌토는 사전 계약 첫날부터 18,800대의 계약을 끌어내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선보였다. 이는 현대차, 기아차 모델 통틀어 역대 최대였다. 하지만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이 친환경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하이브리드 모델은 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소렌토는 2.2 디젤 모델만 구매가 가능하다. 디젤 모델은 트렌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등 4개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송승현의 카탈로그에서 추천하는 가성비 트림은 프레스티지 트림의 10.25인치 우보 내비게이션과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옵션 추가다. 가격은 개별 소비세 1.5% 기준 3,507만원이다. 색상 화이트 펄 추가 18만원 별도 제일 낮은 트림인 트렌디도 기본으로 탑재되는 기능들은 수준급이다. 최신 경향과 똑같이 트렌디 트림에도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를 비롯해 현대, 기아차 최초로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MCB를 기본 적용했다. 주행 중 사고가 발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차량을 통제하지 못할 때 자동으로 차량을 제동해주는 기술로 후속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하이패스와 ECM 룸미러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없고 1열 전동 시트와 통풍 시트도 추가할 수 없다. 소렌토의 출발 가격과 차의 성격을 생각하면 굳이 트렌디 트림으로 선택할 이유가 없는 구성인 셈이다. 자연스레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넘어가보면 필요한 기능이 꽉꽉 채워져 있어 가성비가 좋다. 트렌드 트림보다 279만원이 비싼 3,227만원이지만 기본 적용되는 것을 생각하면 가격 차이가 줄어든다. 먼저 트렌디 트림에서 우보 내비게이션 옵션을 선택해야만 탑재할 수 있었던 프로토 에어컨이 기본이고 하이패스와 ECM 룸미러도 적용된다. 아울러 1열 전동 시트, 통풍 시트 및 후석열선 등도 탑재된다. 프레스티지 트림의 우보 내비게이션 95만원과 각종 첨단 기능이 추가되는 드라이브 와이즈 90만원을 옵션으로 추가하면 주행으로서도 패밀리카로서도 훌륭한 차량이 완성이다. 또 소렌토 차량을 사기로 마음먹었다면 외관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외관을 고급지게 만들어주는 스타일 95만원까지 추가하면 가성비 소렌토이 완성이다.
아닐 다가족일 경우 프레스티지 트림의 구성원에 맞춰 6인승 옵션 80만원 또는 7인승 옵션 70만원을 넣어주면 된다.